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의 여자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리뷰를 할 건데요. 바로 피치피치 에어쿠션이라는 거예요. 루이빌 제품인데요. 보이시나요? 좀 하얘서 좀 날아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주문한 건 21호 라이트 베이지예요. 저는 약간 이 21호랑 23호랑 약간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22호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21호 써도 되고 23호 써도 상관없다고 해서 저는 21호를 주문했습니다. 뭔가 화사한 피부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밝은 색이 확실히 뭔가 얼굴이 더 밝아 보이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1호를 선호합니다. 또 얘는 주름 개선이랑 미백, 뭐 자외선 차단까지 다 가능한, 세 가지가 다 가능한 제품입니다. 리필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하얀 바탕에 핑크색이 들어있어서 약간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거울은 제가 뗐어요. 쿠션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열어보면 똑같지만 이렇게 필름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딱 봐도 수분감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보이시죠? 살짝 눌렀는데도 수분감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쌩얼이거든요. 일부러 쌩얼로 왔어요. 한번 발라보려고 얼마나 다른지 해서 반만 발라보고 그 다음에 또 발라보겠습니다. 이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확실히 화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확실히 21호라서 밝은 느낌이 있습니다. 피부 하얀 분은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일단 꼼꼼하게 발라주겠습니다. 벌써 얼굴이 이렇게 밝은 느낌이냐? 어떠신가요? 여기는 발랐고, 여기는 안 발랐거든요. 내가 봐서 좀 웃기긴 한데. 확실히 더 얼굴이 밝아지고, 아, 이게 커버도 생각보다 잘 되네요. 나머지도 발라볼게요. 제가 맨날 생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다크서클 때문에 피곤하냐고 막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을 꼼꼼히 하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바르면 더 깔끔하겠죠? 근데 제가 화장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쿠션만 발라볼게요. 좀 많이 안 바르는 편이라 일단 제가 볼 쪽에 기미 좋은 게가 많아서 얼굴만 되게 하얘진 느낌인데 피부 화장을 해야 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입술만 좀 발라볼게요. 쿠션이랑 입술만 발랐는데도 얼굴이 굉장히 화사해 보입니다. 역시 이래서 사람이 화장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요. 가볍게 저처럼 그냥 한듯안한듯 투명 메이크업 하고 싶으신 분은 요거랑 같이 립만 발라도 되고, 뭐 눈썹 좀 그리고 해도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발라보세요.